네, 올겨울 폭등한 난방비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찾아내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숙인 7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한 재활시설입니다. 한낮인데도 입소자들이 옷을 여러 벌 껴입고 이불까지 덮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횟수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겨운 겨울나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청구된 전기요금은 400만 원, 평소보다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아끼려고 좀 하다 보니까 생활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루 바닥에 이불이나 담요 깔아놓고요. 내복 입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처럼 난방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생활시설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170여 곳에는 입소자 수를 고려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또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는 경로당 460곳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최고 30만 8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6,700여 가정에 최고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발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0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주도의 추가 지원책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데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